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드립니다. 서 있을 때는 치중이 복숭아뼈의 60% 정도가 실을 직립이 된 거고 몸이 펴진 거고 이제 서서 걸어야죠. 자, 걸을 때는 이 복숭아뼈의 체중이 40% 이상이 넘어가야 돼요. 여기 척추에 복숭아뼈 체중이 60%, 그렇죠? 이제 걸으려고 일보를 뛰겠죠. 자, 이때 내 체중이 앞발에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. 이때 50% 이상이 어디 넘어가면 안 돼요. 뒤축이 지면에 쿵 닿는 게 아니라 대기자마자 바로
움켜쥐고 걸어야 되는데. 근데 위로 들어줘요. 다 위로 들어줘 보세요. 자, 위로 딱 들어줘. 어디 쉽니다? 최종적으로. 발가락이 쉽다든가. 특히 최종적으로 어디야? 엄지발가락이야. 침 나갈 때 엄지발가락으로 침 나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내 체중을 실어서 걸어 안 걷기 때문에 얘가 퇴화하는 거예요. 이게 퇴화야, 퇴화. 아주 심각한 거죠. 그래서 다시 어떻게 걸어줘야 돼? 다리 발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그냥 가슴만 들어주는 거야. 좀 빼셔야 돼요. 자, 다시 힘을 들어. 이렇게. 그렇지.
네. 자, 이것은 뭐냐면, 자, 예, 씻었을 때 느끼고 예. 앞으로 쏠리는. 네. 이렇게 짓눌려 있어요. 네. 아까 제가 표현한 예였을 때. 그리고 쟤는 피로. 저거 씻다가 이거 씻는 거 되게 불편하네. 저 이미 뭐 걸음걸이 하다 가지 이미 또 원래대로 네 원래 볼까요? 시작 신나게 클린트에 걷는 게 걔도 신나게 하면 안 돼 네 안 되네 시간에 이게 꺾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뭐냐면 이렇게 접근할게요 자 얘는 나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걸으면 편하신 거 알아요? 해보세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 어, 근데 가슴을 드는 순간에 그냥 문제가 생겨요. 이미 브레이크가 어려워요. 발을 계속 이렇게. 네. 옆으로 나죠.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